기체가 막 생기겠죠? 그럼 진공이 깨지면서 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드라이를 시킨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리고 가운데를 맞춰서 덮으면 홀더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일단 그런 홀더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샘플이 들어갈 때는요 한 방에 바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마 한 이 정도만 한 저 샘플에 한 이 정도 반 정도만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 프리 백큐미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저 고진공 공간으로 컬럼 속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샘플을 보기 위한 한 두 번째 준비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컬럼 안에 진공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샘플에 따라 좀 랜덤하기도 하고 한 3, 4분 정도 기다려야 돼서 제가 먼저 넣어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간단하게 샘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템을 관찰할 때는 기본적으로 불을 꺼요. 어두운 곳에서 관찰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고 이 안에 컬럼 있고 여기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밑에 형광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빔이 열로 내려오면 그 형광판이 반응을 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상을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불을 끕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템의 간단한 도면이라고 페로드라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밸브를 빔이 내려오는 밸브를 닫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열어줄 건데요. 여기 V7 부분 여기 4 부분이 열릴 거예요. 네, 이렇게 열리고 나면 이쪽에 빔이 보여야 되는데 이쪽 분들은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저 냄새 안 나니까 가까이 오셔도돼요. 네. 지금 보면 여기에 빔이 보여야 되는데 빔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리드가 여러분이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리드가 이렇게 격자 무늬로 구리 메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위치가 가 있으면 거기에 가려져서 빔이 투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빔이 안 보이면 당황하지 마시고 시편을 좀 움직여보면 이렇게 빔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전자빔 내려오는 거고 일단 여러분이 템 관찰을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네, 이거는 나 한 개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돌리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뭐를요? 조작을요. 조작을. 배율이든 뭐든 나 한 개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 기다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예전에는 템 찍을 때 다 필름으로 해서 인화하고 형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카메라 넣어서 찍어가지고 이 화면으로 출력해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최저 배율이라서 더 이상 못 보여드리긴 한데 그리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시편이 올라가는 얇은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 그리드 5mm 되는 면적을 다 이런 굉장히 얇은 카본막으로 덮기에는 이 카본막 강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벽들로 이렇게 격자를 이루어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카본막들이 코팅되고 이거는 이제 시편 만들다가 찢어진 부분이에요. 얘네들이 굉장히 약해서 잘 찢어져요. 여기 보면 점점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시편이 올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 이런데 시편이 있구나. 여긴 찢어졌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어딜 볼지 대략적으로 정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쫙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네모 칸은 그리드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뭐 200, 400, 뭐 600 이런 식으로 메시라는 단위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 숫자가 클수록 저 칸이 작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을 볼 때 본인의 시편 사이즈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배율을 높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드가 있어요. 지금 LM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LM 모드로 실질적인 관찰을 하지는 않고요. 대략적인 이런 시편 위치나 상태 같은 거 살펴볼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땡겨보면 아까 이렇게 보이던 이미지가 50마이크에서 2마이크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죠? 근데 화질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본격적인 관찰은 거의 방금 모드가 한번 바뀌었죠? M 모드나 아니면 그 이상 SA 모드 정도 올라가서 네, 지금 보면 이미지가 좀 보이긴 하는데 명확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초점이나 유센트릭 하이트라고 이 빔이 맞는 전면이 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거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보통 한 시편이 워낙 보통 나노 파티클을 보다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배율을 좀 올려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배율을 맞출 때는 워블러라는 기능을 써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이 시편 부분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Z축을 조작을 해가지고 시편 이미지가 최대한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가 움직이는 동안 시편이 좀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은 Z축으로 움직여서 이 시편이 제일 조금 움직이게 되는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Z축을 그때까지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Z축 조정 버튼을 눌러서 조정을 했더니 얘는 똑같이 움직이지만 이 아래의 상은 덜 움직이는 시점이 됐다. 그러면 이 워블러를 멈춰주고요. 그때 이미지를 보면 지금 배율을 높인 상태라서 조금 더 선명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모습이 좀 더 구체화가 됐죠. 근데 그래도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조작 패드에 포커스라고 써져 있는 스틱이 있는데 그거를 돌려서 맞춰주게 됩니다. 템을 보시면서 보게 될 때 여러분이 템 분석을 하게 될 때 가장 처음 보시는 분들은 흔히들 이미지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지금 되게 좋은 템 이미지를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좀 모양이 뚜렷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템에서 초점이 잘 맞은 이미지는 되게 뿌예요. 이쪽이 좀 더 잘 초점이 맞은 이미지라고 이 경계면이 거의 사라지는 제로점이라고 보는데요. 제로 포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초점이 더 맞은 이미지라는 게 반전이죠. 근데 그냥 보기에 이미지를 이렇게 잘 보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점을 왜 맞춰서 봐야 되냐면 초점이 다르면 이미지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이 센트럴 하이트가 맞춰졌으면 이제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하는데요.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저배율에서 봐도 충분한 샘플이 있는가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좀 고배율에서 봐야 잘 보이는 샘플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미지 보시면 끝머리 경계면이 까맣죠? 이거는 이제 포커스가 오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줘야 돼요. 초점을 맞추는 동안 사이즈도 약간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초점을 맞춰줘야 하고요.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초점을 너무 내리게 되면 경계 부분이 하얘져요. 위로 어긋났느냐. 시편이 있으면
여러분 광학 현미경은 다 고등학교 때 다뤄보셨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막 돌리면서 보면은 너무 위로 갔을 때, 너무 가까이 갔을 때 초점이 막 이상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빔이 딱 내려오면서 초점 맞는 면이 시편에 비해서 너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상이 좀 달라요. 겉에 이제 테두리가 까맣냐 하얗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컴퍼스 돌리는 방향을 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그거를 하나 설명을 해준다니 깜빡했는데, 그러면 현미경에는 조동나사랑 미동나사가 있잖아요. 전자현미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버튼이 구분되어 있진 않은데요. 여기 보시면 포커스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올리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포커스 돌아가는 속도라고 해야 되나? 정도가 이제 달라지게 돼요. 높이면 6으로 올리면 조금만 돌려도 이게 확 바뀌어요. 근데 내리면 많이 돌려도 굉장히 미세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걸 조정해서 속도를 맞춰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찍는 기능만 있으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사이즈도 측정할 수 있고, 네, 56나노 정도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를 이제 히스토그램 이용해서 좀 더 보기 편리하게 약간 경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일단 얘는 결정성이 있으면 고배율로 땡겨서 원자 배열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보통은 FFT라는 기능을 이용하거나 디프렉션 패턴이라는 거를 봐요. 일단 디프렉션 패턴을 통해서 한번 얘가 결정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프렉션 패턴은 일단 이제 원자 사이에 이제 빔을 내려갖고 거기서 일어나는 산란을 이제 엑스레이 분석을 하는 건데요. 디프렉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빔이 얇고 가늘게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 안에 결정성이 있으면 스팟으로 그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카메라로 하면서 편리해진 점은 이미지를 제각제각 얻을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는데, 단점은 비용이 크고 얘가 전자빔을 통해서 전자빔을 직접 받아내니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디프렉션 볼 때는 빔 세기를 좀 낮춰줘요. 스팟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 스팟이 없는데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근데 보면은 원이 여러 개죠? 저 원형 태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시면 이미지가 일단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 얘가 결정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원이 만약에 이런 바깥에 있는 이런 희미한 그런 구름처럼 한계가 나타나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뿌옇게? 그러면은 그거는 아모포스한 건데, 얘는 지금 여러 개의 띠가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면, 결정성은 이제 굉장히 폴리크리스탈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폴리크리스탈이 아니라 단결정이면은 이게 하나의 점들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 점이 같은 연간 거리, 이게 이 원래는 점으로 나타나면 요걸 이렇게 아까 했었던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 사이를 측정을 한 다음에 얘를 나누기 2를 해서 역수를 취하면 그 명간거리 정보가 나와요. 원자 간의 명간거리 정보가. 근데 그 같은 명간거리를 가진 원자들이 되게 여러 방향으로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이 쫙 점들이 막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룬 거죠. 원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가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 태로 폴리크리스탈은 태로 나타나, 정보가 나타나는 거고요. 네. 디플레션 패턴으로 아 얘가 결정성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그러면 그 면 지수도 같이 뜨는 건 아니죠? 그냥 점으로만 나타나고. 네, 면... 지수로 뜨는 건 아니고요. 점으로 나타나면 그거를 사람이 이제 재서 계산을 해야 그 정보를 얻는 거죠. 그것까지 계산해주는 기능이 아직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확인을 했으니 그러면 먼저 배열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배율로 가서 뭐를 봐야겠죠? 14만 5100까지 배열을 올렸고요. 보시면 이미지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네, 저기 하얀 테두리를 점점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서 코스를 맞춰줘요. 이 이미지로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이미지로 이게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FFT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약간의 참조를 할 수는 있는데요. FFT는 이 이미지에 있는 정보들을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해서 변환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보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다시 역추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런 동심원 구조를 가진 원이 있는데 초점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죠. 이게 완전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참고적으로 초점이 대략적으로 맞으면 한 이 정도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건 제로점이고 한 이거나 이 정도의 원. 이 정도의 원이면 아 초점이 대략적으로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이유는 저기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샘플은 얘인데 이 바탕, 배경에 대한 정보로 배경 초점이 여기에 맞아서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보가. 그러면은 이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배경과의 거리가 좀 클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런데 이렇게 샘플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은 여긴데 여기에 초점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얘를 완전히 믿는 거는 좋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초기에 대략적인 초점을 잡기에는 편리한 부분이지. 14만 5000배의 이미지를 얻었는데요. 아직 원자 배열이 잘 보이진 않아요. 고해상도. 근데 여기 살짝 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살짝 줄무늬 같은 게 얼핏얼핏 보이기 시작해요. 그쵸? 이런데 보이시나요? 이런 살짝 줄무늬 같은 게 막 섞여서 엉켜 붙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줄무늬가 바로 원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이루고 줄 서 있잖아요. 결정 상태에서 그런 것 정보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좀 더 고배율로 갈 거예요. 배율을 좀 더 올리고 빔 사이즈를 조절을 적절하게 해주고 SA 모드로 왔더니 FFT 이미지가 아까 디프렉션 패턴하고 가까운 상태가 됐죠?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하게. 여기에 있는 결정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서 아까 그 결정 정보를 보는 디프렉션 패턴하고 이미지가 비슷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미지를 찍습니다. 여기 이 원이 찌러졌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편이 흔들려서 그래요. 근데 보면은 제가 말할 때마다 움직이죠. 음파 진동이잖아요, 음파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템 고배율을 찍을 때는 최대한 조용히 찍어야 됩니다. 이런 테이블을 치는 것도 바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찍었더니 좀 더 자세히 보이게 됐죠? 보면은 여기 그냥 선으로 보이긴 하는데 얘네들이 워낙 많이 묻혀있어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그냥 선이 아니라 이 선이 점이 모여서 이루어진 선으로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그냥 이렇게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점이 모여서 된 것처럼 약간 우둘투둘하죠, 선이. 이런 것처럼. 여기 이런 점이라던가, 흰 점, 점, 점. 이런 것도 이제 원자가 있는 거거든요.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지형인데 굉장히 이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뒤섞여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결정 정보를 FFT로 변환하면 이렇게 원을 이루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 뚜렷한 애들 때문에 이렇게 스팟으로 강하게 나타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점들이 모여서 태가 된다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보여드리자면 단결정으로 돼 있는 실리콘인데요. 얘는 보면 한 방향이죠. 완전히 원자가 일자로 보일 정도로 이번에 더 들어가서 찍지 않지만 한 방향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단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건 FFT 변환하면 이렇게 아예 스팟으로 보여요. 얘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이제 아까처럼 폴리한 상태로 원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애들이 요만큼씩 여러 방향으로 막 섞여 있다면 얘도 원이 요런 식으로 여기 한 개 동시에 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요. SA 모드는 295,000배가 최대고 이 이상으로 MH 모드라는 게 있어요.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더 고배율로 가는데 저희 템은 지금 100만배까지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 이제 모드를 바꾸다 보면은 초점이 약간씩 초점 정보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면은 테두리가 좀 까만 선 테두리가 생겼죠. 이게 초점이 바뀌어서 다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고배율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초점이 많이 바뀌어서 코치 스텝을 1이나 2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동에 훨씬 더 민감해지고요. 보면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원이 이 안에 원이 좀 찌그러진 게 느껴지시나요? 요 안에 여기가 약간 완전한 원이 돼줘야 되는데 약간 요렇게 요 방향으로 찌그러졌죠. 이거는 모드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초점이 바뀌면서 스티그메이터 그 틀어진 거예요. 요거를 동그랗게 맞춰줘야 이미지가 더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은 여기 오브젝티브 렌즈를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Y 축을 움직이는 키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돌려서 조정을 해줘요. 보면 돌리는 거에 따라서 안에 원이 바뀌죠?
최대한 중심원에 가깝게 맞춰주고 다시 초점을 조정을 하면 약간 안 보이는데 여기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스팟들이 보이죠? 왜냐면 이게 고배율로 들어가서 원자 정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면서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배열이 돼 있죠. 여기 있는 이 점 하나가 이제 원자고 이게 이렇게 띵띵띵띵 배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이루어지고요. 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명간거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을 구해가지고 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 재서 이제 그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는데 이 이미지가 이제 지금은 많이 흔들려서 그리고 다른 밑에 있는 여러 뭉쳐있는 것들과 겹쳐서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서 직접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사이 간격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재면 연관거리가 0.25 나노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이가. 그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쪽이나 다른 방법을 많이 쓰세요. 이런 식으로 고배율을 찍을 수가 있고 결정을 확인했으니까 결정 정보 가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이 성분이 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EDX 옵션을 끼우고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DX는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자비율을 맞으면서 저기 동그란 자국이 이제 빔 맞으면 생긴 데미지나 컨테미네이션에 따라서 자국이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스템 영상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템이랑 쌤을 좀 짬뽕해 놓은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추출 방법은 약간 달라요.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서 나타나는 밝기는 원자 번호에 따라서 전자 밀도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이 되고요. 그 밝기가 이제 밝다는 거는 전자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높다, 크다 그런 거랑 이제 샘플이 겹쳐 있으면 이제 거기에 전자 밀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런 거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두께가 굵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로 인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디텍터를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EDX 분석을 하려면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디텍터가 들어가고요. 이 이미지를 얻어서 성분이 궁금해해서 설정을 하고 require를 누르면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게 딱 눌렀을 때 정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나오네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정보 이게 스펙트럼이 쭉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징크 설파이드가 검출이 되네요. 근데 스펙트럼이 좀 약하다,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스펙트럼이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알파출 틸트를 좀 시켜줘야 돼요. 제가 14도를 돌려줄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 얘가 돌아가게 돼요. 네, 14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걸 돌려주냐면요, 제가 방금 디텍터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디텍터가 10편이 여기 있으면 이 위에 딱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X-ray를 수집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들어가 있는 위치에 10편이 이제 좀 더 많은
나오는 엑스레이가 잘 들어가게 하도록 시편을 조금 기울여주는 거거든요. 빔이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그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주게 되면 이미지는 좀 변하죠. 아무래도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초점을 맞춰주고 다시 이미지를 얻어서 같은 부분을 스포트를 얻으면 아까보다 훨씬 확실히 많이 들어오죠. 짧은 시간 했는데 아까보다 네, 카운트가 완전 잘 나오죠. 아까는 이 기울여줌을 통해서 확실히 디텍터로 더 많은 신호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스팟 정보 분석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얘가 징크 설파이드 파티클이라고 치면 거기에다가 다른 성분을 코팅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스팟으로만 하면 약간 분석에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시고 이게 도핑이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약간 2%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희 다른 기법을 더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선형 분석을 통해서 이쯤을 할게요. 선형 분석을 통해서 도핑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EDX 프로파일, 라인 프로파일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선을 찍었는데 220나노 정도의 선을 설정해 줬는데 이 220나노를 한 2나노에 한번 찍고 싶다 그러면은 110번 저 선을 110번 찍고 지나가라는 의미고요. 좀 더 널찍널찍하게 찍고 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를 줄이면 되고 1나노에 하나씩 찍고 싶다 하면 220 그대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50번만 할게요. 이것도 이건 뭐냐면 그 한 포인트를 찍는데 시간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주면 그만큼 많이 찍고 신호를 많이 얻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신호가 너무 약하다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신호가 충분히 강하다 하면은 굳이 오래 신호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많이 할수록 저 샘플이 상해요. 거기다 빔을 강하게 때려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되는 원자 이동이랑 거기에 따른 이제 방출된 액수성을 얻는 거라서 그냥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 얻으면 보시면 포인터가 여기를 쭉 따라 내려가면서 거기에 따른 이 스펙트럼을 얻습니다. 저 지금 내려가는 포인트마다 이 정보를 얻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미지 라이트에 따른 스펙트럼 정보를 얻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론 얘는 도핑이 안 돼 있어서 안 나왔지만 얘를 성분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징크 설파이드 선택을 해주고 카본도 선택을 해주고 스트레트 랩 올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하면 각 성분이 이 샘플에서 위치가 위치 정보는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이게 나오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여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카본을, 아, 카본보다는 설파이드가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설파이드가 만약 여기 겉에만 있다 하면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설파이드가 올라가고 여기는 이제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런 자료를 첨부하면 이게 도핑이 됐다는 그런 주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라인 프로파일을 할 수도 있고요. 매핑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그 결과를 해서 보여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는 방식만 보여줄게요. 매핑은 이제 매핑 옵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희는 원바이원으로 포인트를 다 찍고 지나가는 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찍고요. 여기 보시면 스펙트럼 이미지라는 칸이 있어요. 이거를 설정을 하고 포인트별 시간이랑 이제 얼마나 촘촘히 할 건가 이런 걸 설정을 해주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면서 짧게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눌러주면 저 면적을 다 이렇게 찍고 지나갑니다. 여기를 다 읽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아까 했던 것처럼 성분별로 추출을 하면 저 면적 안에 그 성분이 어디 분포되어 있는지 바로 딱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핑을 했다. 아니면은 뭐 징크랑 설파이드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를 잘 해있느냐 아니면 이 안에서 얼룩덜룩하게 서로 따로따로 존재했느냐 이런 걸 확인할 때 이런 분석 기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보통 시간이 지금은 짧게 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 같다고 10분 이렇게 짧은 거 같다가는 사실 이미지가 좋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매핑 과정은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한번 하는데 이렇게 잡고요. 그래서 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지금 뭔가 확인을 해줄 때 증명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사용이 돼요. 예시를 조금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뭐가 보여줘도 되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면 아 이거 하도 많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이분은 얘네들이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모든 포인트를 다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이 다 들어 있구나 그걸 확인을 한 거고요. 조금 붉은 데는 마디에 따라서 성분 조금 다르다는 거. 여기 카본 여기는 지금 다른 옥사이드나 인류 이런 거는 마디에 많지만 카본은 여기가 좀 어둡죠. 카본은 마디에 양이 없구나 이런 차이를 분석할 때 그럴 때 이런 매핑 기능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성분 분석도 가능하고요. 이걸로도 이미지 촬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더 이쪽 이미지보다 강점을 가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이쪽 이미지가 좀 더 강점을 가질 때가 있고 각각의 분석 방법을 샘플이나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섞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템이 사용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일단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혹시 다른 뭐 질문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장비에 대해서. 저 EDX 네. 뭐 저 EDX 찍으면요. 네. 그 화학 원소 테이블에 있는 모든 원소 다 확인할 수 있는 여기 있는 거요? 네. 다는 확인 못해요. 리튬 같은 거 경우는 거의 확인을 못해요. 왜냐면 다 다른 중원소에 흡수돼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서는 대부분 밑에 무거운 원소 위주로 많이 분석을 하고요. 경원소는 이제 카본 혹시 뭐 이런 것만. 만 좀 저쪽에 있는 애, 특히 수소, 리튬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수소가 아니라.
그리고 EDX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5% 미만으로 들어있는 성분들은 검출이 안 돼요. 왜냐면 EDX가 갖고 있는 분석 한계가 5%거든요. 5% 미만으로 나온 거는 이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이거 말고 일지라는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아직 잘 못해서 설명을 차마 못 드렸는데 그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EDX의 단점을 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솔직히 학부 때는 이런 장비 못 보잖아요.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저희가 따로 이런 교육을 안 받는데 정말 특별 케이스로 박사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박사님은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교수님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 쪽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좋은 경험만 가지시고 추억으로만 가지시고 여기서 물어볼 거 있으면 빨리 다 물어보세요. 없으신가요? 아마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아, 마음이 딴 데 가 계시군요. 네. 가스 같은 거 사용하던 거. 가스요? 아, 그거는 가스라기보다 이제 이런 디텍터나 샘플이 들어가거나 카메라 들어갈 때 그 안에서도 이제 진공이 보시면 카메라 들어갈 때 이 밸브 사이를 이제 넣는 거거든요. 진공 컬럼 안으로 카메라를 넣고 그러는 거니까 그 넣는 과정에서 약간 그 틈으로 진공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카메라가 이 P3 카메라 들어가는데 진공 정보가 여기거든요. 카메라를 넣거나 뺄 때 여기 정보가 바뀌어요. 그 틈으로 공기 들어가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진공을 잡아주죠. 좋은 이미지로 조금씩 떨어지죠. 뺄 때 또 이게 바뀌게 돼요. 그런 소리예요. 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가스 뭐 설마 이런 거 이거는 지금 여기에 액체질소가 들어가 있어서 계속 이 연기라고 하긴 뭐하고 김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네요. 네. 냉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안에 이제 구리선이 들어있는데 컬럼 내부로 이제 시편이 들어가면 전자빔을 맞으면서 열이 생겨요. 그 열을 식혀줘야 돼가지고 이제 이게 연결이 돼서 냉각을 해주고요. 이 디텍터도 이 위에 있는 통이 액체질소 통이에요. 분출되는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플레이트 같은 거는 플레이트요? 네, 찍을 수 없는 거예요. 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템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전자빔이 투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두껍잖아요. 그래서 투과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상태로는 못 보고 만약에 플레이트 뭐 이렇게 단면에 그 레이어를 분석하고 싶으신 거다 그러시면은 이거를 밀링을 하거나 아니면 FIB로 시편을 아주 얇게 뜨는 방법을 거치면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100나노 이하로 시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잘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 거치면 플레이트 분석도 가능합니다. 파우더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파우더요? 네, 파우더도 네, 투과가 되는 파우더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그리드에다가 올리시거나 하면은 분석이 가능하죠. 그럼 다 드렸나요? 네, 그럼 분석이 끝나면 보통 이제 폴더를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주고요. 자, 보시면 컬럼 밸브를 다시 닫아줘요. 샘플이 말려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빼면 빼는 거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것도 이 안에 이제 컬럼하고 진공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시편을 빼는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 진공 상태를 보면서 진공이 컬럼 진공이 올라갔다가 다시 6으로 들어왔죠. 6이 제일 안정된 상태예요. 이걸 다시 넣으면 이제 저게 깨지거든요. 6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하고 맞아 이렇게 빼주면 10편이 나온 거죠. 아까 보여드린 10편하고 같죠? 얘는 싱글 틸트라는 거고 이거 말고 더블 틸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방향이 두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관찰이 끝나는 거예요. 네 설명 되게 잘해주셨는데 박수 너무 두서없게 말해가지고 나중에 뭐 또 여러분이 만약에 학부 때나 대학원에서 템 이용해서 분석하시거나 그럴 일이 있으시면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셔도 전화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보통 다른 분들이 전화하셔도 의뢰할 때 약간 뭐 제 홈페이지 보시면 나오니까 그쪽 이용해서 더 질문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제가 모르면 제가 박사님께 연결을 해드릴게요. 저희 박사님 그런 거 알려드리는 거 되게 좋아해서 원래는 오늘 박사님이 해주시려고 했는데 저희 박사님이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랑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